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내뱉어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야. 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제발 신의 착오였다고 말해줘.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면 되잖아. 미리 경고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 후회할 시간 정도는 줘도 괜찮았잖아. 오네가이, 일말의 동정심에 고할게. 전해줘, 알려줘, 말해줘. 당신은 사람 봤던 사람이었다고. 사이코 플럭스 레드레이 여우 이뻐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일레븐지스 플라스크라는 게임이고, 스팀에서 지금 출시되진 않았고 무료 버전을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순수 한국 국산 게임이고, 저도 한번 맛보기로만 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홍보 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비주얼 노벨 형식의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에 팔을 뻗는다. 그런데 옆에서 찻잎을 준비하는 달그락 소리가 들린다. 찻잎을 담은 틴, 그 중에서도 검은 녀석.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들었을 법한 이름, 얼그레이였다. 틴의 뚜껑을 열고 포트에 한 스푼 조심스럽게 옮겨다 담고 있는 옆 사람의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는 나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동료였지만 차를 탈 만큼은 나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거댈 수 있는 거라곤 왼손뿐. 티세트를 선반에서 꺼내는 것 정도. 그런 그녀의 고집에 혀를 내두르며 대신 나는 커피 쪽 주문을 맡기로 타협해왔다. 차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아빠는? 묶음머리 여성. 흠, 어때? 확실히 맛있네. 정말? 그치? 향이 정말 좋다. 차는 사실 잘 모르지만 이건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걸? 그렇다니까. 여긴 시골의 평범한 개인 카페긴 하지만 여주인이 차에 대해 정말 일가견이 있다고 하지 뭐야. 야, 근데 가게 엄청 넓은데? 성공했구나, 짜식. 그렇구나. 어? 어? 저 잠깐만, 여자 쪽이 사장님이었던 거야? 아니, 정확하긴 두 명 다 사장이야. 두 명 다? 둘이 부부였어? 그것도 신혼이래. 어머머머, 정말? 그렇다니까. 어머, 어쩜 차가 맛있는 이유가 역시 따로 있었구나. 사랑의 맛이라는 건가? 딜리셔스! 두 손님의 시선이 힐끔힐끔 이쪽 카운터에 있는 나를 보는 게 느껴지자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엿듣는 걸 그만둔다. 둘이 떠드는 낯간지러운 대화 주제를 눈치채지 못한 척 자리를 피할 생각이었다. 아내와 둘이서 카페를 시작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은 남들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익숙지 않았다. 그도 그렇게 머리에 피가 마르자마자 한 일이라고는 막노동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던 내가 깔끔한 셔츠 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문을 받으며 커피나 타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이 처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일에 장점 또한 많으니까. 실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 위험하지 않다는 점? 2층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택근무에 가깝다는 점?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죠, 지원씨? 응. 어? 희죽희죽 웃고 있잖아요. 에? 아니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야. 수상한데? 얘가 아내야? 이상한 거 아니거든. 호호, 알았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아닌 거겠죠. 당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찡긋 미소를 지었다. 짜식! 남주 성공했구나! 동그란 안경과 앞치마 차림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여성.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녀에게 직접 말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라고 마음속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상관없지 않을까? 나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니까 그녀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나의 아내 전소망. 그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았다. 결혼하기 전, 아니 그녀와 만나기 전에 상상도 못했겠지.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아름다워 이지라라는 거 아니죠? 네? 네? 아차. 아! 게임 끌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입으로 내뱉어버렸다. 오, fuck you!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응? 뭐라고? 일단 시침을 떼자.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요? 예상외로 끈질긴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 방금 뭐라고 말한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아니야, 잘못 들은 게 맞을 거야. 에... 거짓말, 거짓말이죠? 분명히...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소망이는 내 볼을 양손으로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고통을 느끼는 척 장난을 받아주다가 이윽고 나는 웃음을 터트려버렸다. 나 참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뭐 하나 멋진 구석도 없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을까? 그야... 내가 잘생겼으니까? 그럼 그야 뭐... 오, 인정하는 각입니까? 얼마나 잘생겼길래. 따로 부정은 안 할게요. 역시! 긍정도 안 했는데요? 뭐야? 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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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쏟아지는 와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빈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진 나와 소망이는 하던 장난을 멈추고 자리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올려두시면 돼요. 맛있게 잘 마셨어요.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하하, 저희가 못 볼 거를 보여드렸네요. 머쓱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에요, 보기 좋은걸요. 어디서 들은 건데 둘이 신혼이라면서요? 한참 좋을 때네. 아, 네, 결혼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어요. 시골 동네라 그런지 다들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요. 소망이는 부끄러운 듯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런 처지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결혼한 후부터? 단말머리 여성이 궁금한 듯 물었다. 그녀는 꽤 오래전부터 근방에서 살았던 걸로 기억한다. 카페를 처음 개장한 날부터 꾸준히 찾아와준 소중한 단골이었다. 네, 원래는 저랑 집사람 둘 다 시내 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와, 집사람이래. 결혼하고 이 마을로 이사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네요. 남편이 예전부터 이 마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무척 마음에 들고요. 어머머, 그러고 보니 이 건물에 사는 거예요? 2층에? 네, 원래는 단순히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지을 예정이었는데 집사람하고 1층에 가게를 내서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막판에 개조를 조금 했어요. 잠시만요, 2층이 그러면 뭐 대저택이에요? 집이 너무 넓... 가게가 너무 넓은데? 그 말대로 이 가게는 멀리서 봤을 땐 평범한 가정집처럼 생겼다.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 하지만 도로에 세워둔 이정표와 마당 대신 자리잡은 넓은 주차장, 그리고 1층에 커다랗게 붙여둔 간판이 이곳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카페 11지스. 카페 이름이 11지스구나. 게임 이름도 11지스인데.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 대상으로 커피 장사나 조금 해보려고 큰 욕심 없이 시작한 가게였다. 와, 돈이 넘쳐 흐르나봐요?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장사를 열었대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내의 솜씨가 뛰어났던 데다가 장난스럽게 만든 홍보용 블로그가 의외로 먹혔는지 꽤나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하나둘씩 생길 정도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조금씩 흑자를 남기게 되었다. 심지어 흑자야? 기쁜 소식이었다. 먹고 살기 참 편하겠어? 재밌겠네요. 그러면서 사는 것도 부럽다.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왠지 연애하자마자 결혼했을 것 같아. 아닐걸? 내 생각엔 적어도 3년은 만나고 결혼한 것 같은데. 어머, 요즘은 3년이면 서로 못 볼 걸, 볼 걸 못 볼 걸 다 보는데 저렇게 신혼부 기분 내기도 힘들걸?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여자의 직감이야. 뭐라니, 정말 난 여자 아니야? 그래서 몇 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3년 정도 맞죠? 1년, 아니 1년도 안 됐을 거야. 대답을 원하며 둘의 눈빛이 반짝이었다. 소망도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내가 대신 대답하란 눈치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대답을 한 건 나와 소망 거의 동시였다. 3년 맞아요? 1년 정도 맞아요? 네? 어? 그렇구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두 손님이 나와 아내의 눈치를 보았다. 말이 헛나왔네요. 3년이 맞아요.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정정했다. 소망이 내 오른손을 슬며시 잡는 게 느껴졌다. 긴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아내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나약해진 팔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최대한 따뜻하게 맞잡아주는 것뿐. 뭔가 사연이 있나봐요? 여자 목소리로 해주면 안 되냐고? 아이, 성대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안 돼. 최대한 편안하게 할게요. 대사가 많은 만큼. 정신없이 일하고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어 있었다. 시골의 밤길은 도시의 그것보다 더욱 새카맣고 어둡다. 길거리를 비추는 빛이랑은 오직 달빛과 별빛뿐. 가게 진짜 이쁘다. 그마저도 밤길을 돌아다니기엔 역부족이다. 가게 문을 닫을 적절한 시간이 되었단 뜻이다. 소망이는 이미 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나쁘지 않았어. 그런 쓸데없는 혼잣말을 하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짜 밤에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좋다. 내놓은 도구와 물건을 원위치시키고 닦아야 할 식기가 있다면 설거지통에 집어넣는다. 냉장고 정리를 하고 행주에 물을 적셔 선반을 쭉 닦아낸다. 손님 대하기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서비스업은 아직도 영 서툴렀다. 점점점. 행주를 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왼쪽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띄었다. 한때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고가 브랜드의 물건이지만 지금은 빛을 잃은 채 죽어있었다. 유리 겉면은 사정없이 갈라졌고 브레이슬릿과 러그에 이곳저곳 긁힌 흔적 사이로 손때가 검게 배었다. 시침과 분침은 11시와 0분을 가리킨 채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었다. 몇 년 전 당하던 커다란 사고가 원인이었다.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사람 숨쉬고 있는 내 맥박과는 다르게 이 시계만큼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얘가 한 2년 정도 혼수 상태였나봐. 그래서 말이 서로 달랐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기에 아직도 왼손에 차고 있을 뿐. 수리를 맡길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치우고 싶진 않아 그만두었다. 테세우스의 배라는 이론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하튼 나에게 있어서 이 손목시계는 한시도 몸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보물이었다. 샤워할 때도 끼고 있니? 그러니까 녹슬지. 점점점. 재밌겠네요. 그러면서 사는 것도 라. 만약 내가 몇 년 전에 그 사고로 죽었더라면 이런 인생은 꿈도 못 꾸었겠지. 얼마나 비참할까. 아무리 재미없고 힘들다 하더라도 삶은 소중한 법이다. 그 사실을 알려준 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해준 나의 아내 소망이었다. 선반에 올려진 예쁜 찻잔들이 보였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녀석을 꺼내들었다. 흠흠, 바닥을 닦아볼까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홀을 청소하고 있는 소망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완전히 청소에 집중하고 있는 탓에 내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잡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 정말 깜짝 놀랬잖아요. 많이 놀랐어? 다칠 뻔했다고요. 미안 미안.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오른손에 재주 좋게 들고 있던 쟁반을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다. 쟁반 위에는 홍차가 담긴 티포트와 빈 찻잔 두 잔이 놓여있었다. 이건 대체 뭐예요? 영문을 모르겠단 반응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홍차. 홍차요? 아직도 모르겠단 표정이군. 둘이서 뒤풀이 티타임이라도 즐길까 해서. 이 시간에요? 곧 있으면 밤 11시에요. 자야 할 시간이라고요. 지금 밤 11시 43분인데 되게 일찍 자네? 괜찮지 않아? 11지스 티타임이네. 그건 오전 11시 하는 거구요.
이제부터 이곳 일레븐지스의 일레븐지스는 밤 1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멋대로 바꾸지 마세요. 그녀의 질책에 어깨를 으쓱하며 홍차를 양잔에 주르륵 따랐다. 좋은 향이 올라왔다. 그녀도 막상 홍차가 잔에 따라지니 관심이 쏠린 눈치였다. 이때다 싶어 의자를 당겨두었다. 자, 어서 앉으세요, 아가씨. 이번 한 번만이에요. 소망이는 결국 못 당하겠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싶을 때 내가 의자를 확 뒤로 빼면서 와장창!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티포트를 내려놓은 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냥요, 신기해서요. 생각해보니 처음이네요, 당신이 끓여다준 홍차. 그렇구나. 차는 항상 소망이 끓여왔으니까. 생각해보니 커피는 몰라도 차는 남들에게 대접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만약 그녀에게 인정받는다면 앞으로 장사할 때 그녀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그녀 덕분에 차를 좋아하게 됐지만 그녀만큼의 전문가는 아니었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에 데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입술에 잔을 대었다. 점점점 점점점.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아, 미안. 내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그녀는 차를 마시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다. 어때, 맛은? 그녀는 조금 입맛을 다시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는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덜 우려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역시 차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깐깐한 그녀다웠다. 커피나 음식 같은 걸 해주면 뭐든 맛있다 맛있다 해주었던 기억에 조금은 서운하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괜찮았다. 그런데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맛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위로했다면 적어도 뒤에 물음표는 떼줘. 호호, 그래도 진심이에요. 제가 먹어본 홍차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조금만 덜 우렸더라면? 그러면 전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홍차라고 단언했을 거예요. 그게 뭐야. 아무래도 그 맛의 비밀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사람의 사랑의 콩깍지겠지. 옌병.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만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료. 아직 손님들에게 차를 내기엔 멀었군. 자기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후후. 혹시 오늘 이렇게 차를 끓여온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응? 아니. 그걸 핑계로 데이트 기회를 노린 것 뿐인데? 어머, 말은 참 잘해요. 우리에게 휴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숨을 돌려야지. 그래도 힘들거나 싫진 않아요. 그건 나도 그래. 서로 마주보고 활짝 웃는다. 좋네요.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한 게 역시 마음에 걸리지만 잠이 오지 않게 된다면 조금 늦잠 자면 되지. 가게는 누가 열고요? 지금이라도 문 밖에다 써놓을까? 내일은 조금 늦게 연다고. 에이, 됐거든요. 어차피 점심에만 열면 되지 않을까? 아침부터 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소망이는 손을 내저었다. 그런 소리 마세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이해지면 끝이 없어요. 그건 진짜 맞는 말. 한 번 쉬면 괜찮네? 두 번 쉬고 세 번 쉬고. 우리끼리 정했잖아요. 가게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열기로. 네네, 알았어요, 엄마. 저는 당신같이 징그러운 아들 낳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딸은?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망설여? 뭐예요, 그 눈빛은? 역시 문 밖에다 써놔야겠다. 잠깐만! 딸을 갖고 싶었구나. 그거 몰랐네. 저기요, 지원씨, 잠깐만요. 3시간? 아니 4시간은 늦게 온다고 써야하나?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 쩐다! 됐거든요? 빨리 돌아와요. 슬슬 괜찮지 않아? 약속대로 장사도 많이 안정적이게 됐고 적정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됐으니까 빨리 와요.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알았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카운터에서 챙긴 분필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결국엔 쓰는 거냐? 시골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만끽하면서 현관 밖을 빙 둘러보았다. 역시 근처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밤중에 시골은 정적 그 자체니까. 나는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돌렸다.
가게 앞쪽에 세워둔 칠판 입간판이 보였다. 내용을 추가로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 뭐라고 쓸까? 역시 아기 만드느라 늦게 열어요는 무리겠지? 야우씨, 그런 짓을 했다간 동네 주민 모두를 돌잔치에 불러야 될지도. 웃긴 상상을 하면서 분필을 들었다. 뭐야? 응? 동물이 짖는 듯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왕? 점점점. 와, 귀여워. 미칠 듯이 귀엽게 생긴 검은색 생명체가 칠판 앞에 앉아있었다. 미칠 정도야? 강아지네? 무슨 종일까? 털이 복슬복슬한 모습이 얼핏 보기엔 푸들 같지만 똘망똘망한 두 눈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게 묘한 위화감을 주고 있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강아지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게 없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제법 귀엽게 생겼잖아. 강아지가 귀엽게 대답했다. 보답으로 마구 쓰다듬어줬다.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다. 강아지를 가볍게 끌어안아 올렸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양새에 비해 목줄에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근처 동네 주민이 마당에 풀어놓고 기르는 강아지인 모양이었다. 소망이가 개 종류를 좀 아나? 한번 물어볼까? 근처에 인기척이 없는 걸 다시 확인하고 주인과 산책을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녀석이라고 판단한 후 가게 문을 열고 돌아섰다. 진짜 문 밖에 써놓은 건 아니겠... 어머. 얘 좀 봐, 여보. 여보래! 맞죠? 어머, 어머. 꺄, 귀여워. 소망이 얼굴이 완전히 풀어졌다. 근처에 사는 강아지인가 봐. 엄청 얌전해. 그래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엄청 귀엽네요. 내일 손님분들께 물어봐야겠어요. 그러자. 특이하게 생긴 강아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 그러네요. 엄청 귀여운데 확실히 푸들인가? 눈이 빨간 건 알비노라서 그런 걸까요? 알비노 푸들을 검게 염색시킨 게 아닐까요? 오, 그런 건가? 과연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녀였다. 잠시 강아지가 먹을 만한 게 있나 찾아보고 올게요. 소망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자리에 앉아 내 쪽에 놓인 찻잔을 들어 홀짝홀짝 마셨다. 적당히 식은 게 딱 좋았다. 뜨거운 건 원래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소망인 뜨거운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자 카운터 근처에 진열된 티 워머를 가져왔다. 받침대와 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티포트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용도였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초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티포트를 올려놓았다. 강아지가 촛불이 신기하다는 양 짖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다시 쓰다듬어졌다. 손에 기분 좋은 향기가 묻어났다. 주인에게 꽤 귀여움을 받는 모양이었다. 시골에서 대충 길러지는 개의 수준이 아니었다. 당신도 강아지를 좋아할 줄 몰랐네요. 동물은 질색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소망이 품에 고구마 말랭이 스낵을 든 채 돌아왔다. 저거 내가 먹으려고 사놓은 거였는데. 미처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봉지를 뜯어 말랭이 하나를 집었다. 자, 앉아. 고구마 말랭이에 현혹된 강아지가 혀를 내밀며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주인이 훈련도 시켜놓은 모양이었다. 엄청 귀여웠다. 소망이도 매우 만족했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랭이를 주며 강아지를 마구 쓰다듬어줬다.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기를까요? 녀석이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손님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역시 그러겠죠. 그렇다고 2층에 가둬두기도 좀 그렇고 말이야. 그건 불쌍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린 딸 한 명으로 충분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 제가 더 불쌍한 것 같네요. 장난이야, 장난. 후후. 당신 역시 오늘따라 좀 이상해요. 소망이 팔짱을 끼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상하다고? 어디가? 뭐랄까? 조금 들뜬 느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확실히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리만큼 좋았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는 좋아요. 그래도 있죠? 뭔가 은큼하다고 해야 할까요? 맞네! 가만 놔두면 한방 크게 당할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하, 뭐야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밤중에 차를 끌어온 것도 그렇고 평소보다 더 능글맞게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맞네. 그런가? 저한테 뭐 미안한 짓 한 건 아니죠?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래요? 수상한데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점심때도... 점심때? 네, 혼자 실실 웃고 있길래 제가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아, 그랬었지. 생각났다.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었다고 대답했던 것도.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혼잣말로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걸 아직도 신경쓰고 있었다니. 지금도 말 안 해줄 거예요? 뭐라고 했었는지? 별거 아니야. 정말로요? 그렇다니까. 하... 기대한 제 잘못이네요. 기대? 무엇을? 오늘도... 오늘은 기분도 좋아 보이고 평소 안 하던 짓도 하길래 좀 기대해봤네요. 소망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미안한데 여보, 난 여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하... 당신은 말이죠, 감정 표현을 너무 안 해요. 항상 말을 돌려가며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임기응변으로 행동하잖아요. 뭐 당신의 그런 점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조금 아쉬울 때도 있다고요. 그렇구나. 그야 감정 표현을 하는 건 많이 서투르니까 나도 그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부끄럽잖아. 부끄러우니까 항상 말을 돌리고 부끄러우니까 장난식으로 넘겨왔던 건데. 사랑한다고도 한 번도 말해준 적 없고. 헐, 어떻게 결혼했냐? 뭐라고? 말도 안 돼.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해준 적 없다고 말했어요. 거짓말. 내가 여보한테 얼마나 많이 사랑 표현을 했는데. 당신이 절 사랑하는 건 잘 알죠. 알지만 사랑해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잖아요. 에이, 한 번도 말 안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갔다. 그래도 몇 번은 했을걸? 삐졌다. 설마 진짜로 한 번도 안 했다고? 결혼식 때도? 헉!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한두 번쯤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왠지 그런 느낌의 말을 했던 것 같아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엄청 미안해지는걸? 그녀라면 내 성격을 이해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해하더라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분명 그때 내가 실수로 내뱉었던 말은. 발쪽에 강아지가 귀엽게 짖었다. 나도 모르게 녀석을 들어올려 품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라고 말했었어. 강아지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가게 인테리어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며 말하는 건... 그건 동의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얼마나 내가 말을 돌려 말해왔길래 저러는 걸까? 그녀는 완전 불신 상태였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름다워 여보... 사랑한다고... 열기가 속에서 얼굴까지 올라왔다. 시선을 내리깔았다. 와, 젠장. 손을 어떻게 해둬야 할까. 시선에서 손을 치웠다. 내용물이 살짝 남은 첫 잔이 보인다. 잔을 들어 입속에 털어넣었다. 이제 더는 할 게 없었다. 조심스럽게 소망 쪽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각이다. 오늘 각이다. 에이, 숨풍숨풍 낫자. 귀까지 빨개진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반응에 더욱 부끄러워져 헛기침을 연달아 내뱉었다. 이제 됐지? 만족했지? 내 말 맞지? 에바 참치? 실제로 들으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괜히 제가 재촉해서 대충 얼버무린 건 아니죠?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절대로 아니야. 정말요? 응, 정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걸. 그게 오늘따라 새삼 느껴져서 그랬어. 들떴다는 말 틀리지 않았네. 아, 아름답단 말도요? 말을 더듬는 게 자기가 말해놓고도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워. 그만 말해. 더빙하기가 너무 힘들잖니. 누구보다도 얼굴도 마음씨도 최고야. 부끄러우니까 그만해요. 이제 말해줘도 뭐라하네. 후훗. 부하하. 둘 다 빵하고 웃음보가 터졌다.
역시 솔직해지니까 당신답진 않네요. 저는 당신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감정 표현할게. 방금처럼. 호호, 좋아요. 기뻐요. 찡긋! 미소를 짓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녀의 존재가 고마웠다.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계속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걸까? 아버지와 척을 지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난 후부터는 행복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소망이라는 신이 내려준 약 같은 존재였다. 마약. 하지만 이제 충분히 상처가 아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걸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먼지처럼 사라지진 않을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또다시 나에게 일어나진 않을까? 마치 4년 전 그 사고처럼.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그런 기적이 또다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의 빚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건 싫어.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지원씨. 테이블 위에 올려진 내 손을 그녀가 꼭 붙잡아준다. 기왕이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말해주지 않을래요? 물론이지.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말해줄게. 사랑해. 정말요? 정말. 얼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요? 정말 맹세해.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보. 저도요. 웃는다. 미소가 아름답다. 눈이 부실 정도로.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랄 정도로. 아름다워 당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내뱉어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으악! 지면을 강타하는 벼락 소리가 홀에 울려 퍼진다.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실내에 있던 모든 물체가 이리저리 튀어오른다. 폭발의 근원지는 바로 내 쪽이었다. 처음은 테이블이었다. 테이블이 내 쪽에서부터 소망 쪽으로 엎어지듯이 튕겨나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과 티스푼 따위가 이리저리 튀었다. 그 후 방금 전까지 촛불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티포트가 소망 쪽으로 날아갔다. 일련의 사태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다. 여보! 손을 뻗는다. 하지만 내 손조차도 슬로우 모션으로 나아갈 뿐 결코 티포트에 도달하지 못했다. 뜨거운 액체가 뚜껑과 함께 포트에서 튀어오르고 무서운 속도로 티워머의 촛불이 그 뒤를 쫓았다. 그것은 곧이어 소망의 얼굴에, 무방비한 그녀의 얼굴에. 안 돼! 안 돼, 멈춰. 제발 누가 좀 멈춰줘. 절망감이 덮쳐온다.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그것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거리까지 소망에게 다가갔다.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았다. 여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두 눈을 떴다. 그리고 두 눈 앞에 벌어진 광경은 시간이 멈춰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테이블에서 튕겨져 나갔을 터인 티포트와 차찬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 얼어붙은 채 멈춰있는 게 아닌가. 미처 몸을 피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소망 또한 어안이 벙벙해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는데 소망은 또 움직일 수 있어? 여보? 괜찮아? 네, 대체 이건... 그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다. 흡사 마법과도 같은 꿈인가? 생시인가? 두 눈을 끈벅이고 양볼을 꼬집어봐도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 제일 가까운 찻잔을 만져보았다.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공중에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을 주려 해도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마치 콘크리트라도 된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의자도 테이블도
움직이지 않았다. 넘어지기 직전에 테이블 또한 공중에 떠있었고 앉아있던 의자도 앞쪽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뒤쪽으로 기울어져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체중이 실려있는데도 뒤로 넘어질 생각을 안했다. 오직 육체와 그 육체에 걸쳐진 옷가지들만이 멈춘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어? 저 손 뭐야? 그 코난 범인 룩 아니에요 저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이 난데없이 나타나 티포트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움직인다? 놀랍게도 꿈쩍도 안 하던 티포트가 얼어붙은 공기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의 주인은 공중에 얼어붙은 액체를 티포트로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반대쪽 손으로 내가 사용했던 빈 찻잔을 집었다. 또르르. 굳어있어야 할 액체가 김을 내뿜으면 찻잔에 담긴다. 어느정도 차가 찻잔에 차오르자 티포트를 공중에 다시 고정하고 잔을 들어 매혹적인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오, 엄청 달달합니다. 내가 못 본 사이에 설탕이라도 탔습니까? 당신은 대체... 이국적인 느낌의 프릴 장식. 커다란 가슴을 쥐고 있는 블라우스. 응? 그 부담스러운 상태의 블라우스를 감싸고 있는 붉은 조끼. 그 붉은 조끼 위에 아찔하게 매혹적인 목선을 따라 올라가면 그림자처럼 어두운 칠흑빛 머리칼, 피로 물든 듯 새빨간 빛을 내뿜는 눈동자, 아름답지만 창백하고 날카로우면서 치명적인 미소. 이건... 이건... 속이 뒤집어진다. 머리가 뒤엉켜 아무런 사고를 할 수 없었다. 참을 수 없는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치원씨! 소망이 다급한 외침이 들려온다. 하지만 시야가 어두워져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찢어질 듯한 두통에 못 이겨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파. 기억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내면에 겨우 잠재워왔던 트라우마가 또다시 쏟아지는 게 느껴졌다. 드디어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는데 잊고 싶었어. 저 얼굴, 저 미소, 저 눈빛. 갑자기 왜 여기서 나타난 거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타난 거야? 또다시 나의 모든 것을 부수러 나타난 거야? 어렸을 때의 조그만 행복을 산산조각냈던 당신. 모든 것을 부셔버렸던 악마. 어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악마라는 걸. 악마. 나를 부축하던 소망의 끝, 손끝이 떨린다. 악마라면 설마 항상 말해왔던?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망의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해 흡 하고 호흡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붉은 눈의 여성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알아요. 남편이 말하는 악마라는 거. 남편은 항상 말해왔었죠. 어렸을 적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 때 시아버지 되셨던 분을 유혹했던 불륜 상대가 있었다고. 사악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그래, 바로 저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소망이와 눈이 마주친다. 그 눈빛의 의미를 당혹해하는 듯한 그 눈빛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 그건 자그마치 20년은 더 된 이야기. 지금쯤이면 적어도 40대는 넘었을 텐데 악마의 얼굴은 그때 그대로 화석처럼 변하지 않았다. 소망이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오, 무서워. 악마는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나와 구면이었습니까?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흔해 빠진 얼굴이라 잊어버렸을지도? 그녀와 얼굴을 마주본다. 날카로운 눈빛, 새하얀 피부, 사악한 미소. 매혹적이면서도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외모. 하지만 오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니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본다. 기억 속의 악마와 거의 99% 일치했지만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여자가 아니야.
그 악마는 왼쪽 눈가에 점이 있었지. 어? 악마는 자신의 왼쪽 눈가를 쓰다듬었다. 이런. 크크크 또 웃는다.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걸까? 뭐 상관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악마라는 건 틀리지 않으니까. 그... 여보? 소망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떨림이 느껴졌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말했던 악마는 악마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었다고? 어렸을 적에 나는 그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악마.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 아버지를 홀리고 어머니와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존재. 그게 악마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악마 때문에 나는 거리로 내몰렸고 그 사건 때문에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고는 오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그랬던 그녀가 악마가 아닌 인간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잖아. 악마라는 건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 당연한 소리잖아. 단지 회피하고 싶었을 뿐. 사랑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 이 모든 건 인간이 아닌 악마의 소행이었다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 맞아. 악마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말하지 않았습니까? 악마라고. 이제 밤 10시가 된 거예요? 두통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시야에 어둡게 들이오던 구름도 같이 걷힌다. 정신을 차려보니 상황 판단이 얼추 되었다. 나는 계속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주위를 돌아보았다.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공중에 얼어붙어 있는 가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직 악마가 직접 건든 물건들만이 본래의 시간을 되찾아 활동하다가 그녀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니 원상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악마는 그렇게 말하며 허공에 손바닥을 편 뒤 강하게 움켜쥐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시간을 되감낸 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 물건엔 나와 소망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중에 붕뜬 느낌과 함께 원래의 자리로 날아가 자연스럽게 착석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가구와 차찬들은 시간의 구속에서 풀려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말도 안 돼. 그야말로 마법 그 자체였다. 그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 그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자신이 바로 악마라고. 자스틴 매트? 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나는 악마입니다.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해맑은 표정으로 긍정하는 악마였다. 확실히 평범한 인간은 절대 아니에요. 소망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그녀가 한 행위는 속임수 따위가 절대로 아니었다. 악마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요? 자신이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다. 뭐 그런 건가? 자스티밋. 이번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정말 표정 변화가 놀이기구보다도 익스트림한 여자였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자유겠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믿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번엔 위협적인 미소. 그러면 믿는다고 칠게. 믿는다고 치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하나 던지기로 했다. 악마라는 건 당신은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 거야? 아니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인 건가? 참고로 나는 무교였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곳에 왜 나타났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 맞은편의 소망도 진지한 표정으로 악마의 대답을 경청할 준비를 했다. 오, 재밌는 질문입니다. 정말 재밌단 표정이었다. 악마. 가까이 다가온다. 혹은 사탄. 매혹적인 입술을 움직인다. 혹은 마구니가 끼었구나. 향기가 느껴진다. 최근에 어디서 한 번 정도 맡아본 듯한 채취였다. 혹은 아흐라마? 점점 알 수 없는 명칭을 들먹인다. 혹은 이블리스. 바로 코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입을 벌렸다. 악귀, 마귀, 저승사자, 벨제부 파괴자, 거짓의 아비. 편한 대로 부르면 됩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들 중 하나입니다. 흑. 그녀의 아찔한 자태에 또다시 현기증이 날 것 같아 의자체로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마. 무엇이 되었든 사악한 존재는 맞다는 뜻이군. 어찌됐든 비슷하게나마 이해해줘서 나는 기쁩니다, 이지원. 멋대로 남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보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내가 신뢰를 해버렸습니까? 뭐야 그 어휘는? 그럼 사과의 의미로 이쪽의 이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피라고 불러주면 늘 고맙겠습니다. 메피라고? 메피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을 대로. 메피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메피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될까?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나타났지? 우린 당신 같은 사악한 존재를 만날 만한 짓은 하지 않았어. 오히려 천사가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악마를 부를 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 불안했다. 그녀에 의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상이 전부 깨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기분이 느껴졌다. 아, 목적이라. 어디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어. 마법 같은 걸로 순간이동했겠지. 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초대받아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만. 에? 초대라고? 악마는 주인의 초대 없이는 집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아, 소망이 짧게 탄식했다. 아까 그 강아지구나? 아, 그러고 보니 품 안에 안고 있던 검은 강아지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시간이 멈추고 나서부터. 믿을 수 없어. 그 미친 듯이 귀여웠던 강아지가 사실 이런 정신 나간 여자였다고? 조금 상처입니다, 이지원. 매우 슬퍼하는 표정이었다. 어, 미안. 괜찮습니다. 괜찮아진 표정이었다. 도대체 뭐야, 이 정신 나간 여자는. 생각해보니까 그 강아지랑 많이 닮았네요. 검은 머릿결도 그렇고 눈동자 색도 그렇고. 그런가? 생각해보니 진짜 그렇네. 메피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또 다른 모습. 아, 그러고 보니 그 달콤했던 주황빛의 간식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 그건 고구마 말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마 말랭이입니까? 원래 내가 먹으려고 사놓은 거였어. 손님한테 그 정도는 내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여보, 이 여자는 악마라고. 그렇지만... 에피와 대화를 조금 나눈 게 그녀의 경계심을 흐트린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여자는 손님이 아니야. 우리 강의는 악마 따윈 받지 않아. 당신... 그래서 이봐, 내가 그쪽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타났다 이거지? 내가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건가?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데? 아직 차를 다 못 마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셔! 마셔! 벌컥! 장난기 어린 그녀의 대답에 화는커녕 허탈감만 느껴졌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를 계속 가만히 놔두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차만 마시고 가는 것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인간이었다면 차만 마시고 갈지도 모르지. 과연 악마도 그럴 수 있을까? 소망인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메피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말을 이었다. 티타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이 있는 것 또한 역시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군. 진짜 목적이라니. 그 한마디에 그녀의 흐트러진 경계심이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소망이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생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단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제안? 네, 제안이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 나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지원. 소원이라고? 갑작스러운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소원. 이지원, 너의 소원 말입니다. 설마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줄 셈이야? 일부러 농담으로 둘러댔지만 그녀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님을 알고 있었다. 소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누가 악마를 불렀는지. 그것은 명백하게 바로 나였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그녀가 나타나 마법의 힘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부터. 네가 빌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멈춰달라고. 그렇구나. 악마를 불러버렸구나. 내가 행복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내가. 상당히 절실하지 않았습니까? 어지간한 의지력 없이는 악마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 확실히 그건 진심이었지. 당신...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렵다고 생각했어. 항상 걱정했었지. 이 행복이 어느 날 느닷없이 깨져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린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일은 넌 여보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건... 갑작스러운 과거 이야기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불행이라는 건 어떤 예고도 경고도 없이 찾아와. 후회할 시간 따윈 주지 않아. 처음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두 번째는 4년 전 그 사고를 겪었을 때,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김없이 불행은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웨피, 당신은 나에게 찾아온 불행인가? 그건 네가 하기 나름입니다. 난 그저 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왔을 뿐. 내가 하기 나름이라. 시간을 멈춘다는 건 아까 그것처럼? 커다란 벼락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추었던 그 힘.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전부 멈춘다는 걸까?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물론 해드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 네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불행 요소가 없어야겠지? 예를 들어 불로불사. 돌의 시간을 멈춰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갖게 되겠죠.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늙지 않는 그런 걸 당신이 해줄 수 있다는 건가? 당신 그런... 소망이 떨리는 손으로 내 옷깃을 붙잡았다.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소소하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처럼만 함께할 수 있다면. 나도 그래. 항상 네 옆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겠지.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느 순간 끝나버리게 된다면. 4년 전 일이 떠오른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고통, 몸이 찢기고 부서지던 기억. 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육체적 충격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별의 아픔.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만큼 운이 좋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악마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달콤하군요. 이상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시간을 멈춘다는 것,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기회는 이제 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기회는 더는 오지 않겠지. 그게 문제야. 우리 블루불사로 만들어준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 공짜로 만들어준다면 말이야. 순순히 내 소원만을 들어주기 위해 온 건 아닐 텐데. 시간을 멈춰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라도 취하려는 걸까요? 영혼? 역시 안되겠어. 애초부터 악마를 부르면 안됐던 거야. 오,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두렵습니까? 두렵냐고? 당연한 소리.
영혼을 취한다는 악마 앞에서 그 어떤 인간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최근에 어떤 단어를 배웠습니다. 지원은 쫄보특입니까? 그런 단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지옥에 인터넷이라도 있는 거냐? 물론 인터넷입니다. 진짜였어? 한국어도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악마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 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쓸데없이 강조하지 마. 헛소리하는 것도 그만둬. 인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일 이해한대. 진저리가 났다. 인간들은 정보 겁쟁이들이군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 받아들이고자 하시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경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면 날 납득시켜보라고. 조건 없이 내 소원을 들어주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이란 말이야. 사실 조건은 있습니다. 뭐야, 역시 있는 거잖아. 철회하지 말 것? 조건이 없다면 악마가 아닙니다. 조건은 필요합니다. 우릴 속이려 했다니 큰일 날 뻔했어. 속이다니 말을 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에게 맹세코. 악마 주제에 신에게 맹세까지 하는 거야?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라는 걸 정의한 게 바로 신입니다. 거짓말! 내 말을 듣고는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빨리 말해보시지. 영혼을 내놓으라고. 아니, 참고로 그 조건이란 건, 말을 그럴듯하게 하더니 역시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던 거였어. 무섭군요. 역시 악마야. 무서워. 두려운 존재야. 처음부터 꺼림직했다고.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기, 아마 상상 그 이상이겠지. 죽음을 넘어선 고통일 거야. 아마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예요. 지옥에 가거나 더한 곳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옥에 가게 된다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내 말은 끝까지. 듣기로는 지옥엔 천도가 넘는 온탕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사람을 익혀 수육을 만들어 먹는다고. 뭐라고? 인간 수육이라니 너무 잔인하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악마들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군. 넹! 영혼 따윈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달라고 했습니까? 뭐야? 아니었어? 맞아요, 당신 악마잖아요. 대체 너희들에게 악마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한숨을 쉬며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악마와 인간이 계약하기 위해선 대가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왔을 뿐. 대가, 즉 조건이란 것도 결국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이득도 없는데 대체 왜 소원을 들어주냔 말입니까? 그래, 결국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이잖아. 천사도 아닌 악마가 대체 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그건 내가 신과 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기라고? 그건 차차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너와 크게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니. 적어도 너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말이야? 네, 진실입니다. 거부권은 있는 거지? 조건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둘 거야. 그땐 미련 없이 돌아가줬으면 좋겠군. 우리는 당신과 만났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대로 계속 살겠어. 좋습니다. 악마는 순순히 대답했다. 좋아, 말해봐. 조건이라는 건 대체 뭔데? 조건? 그녀의 눈빛이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사실 이건 보상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기보단 일종의 계약 해지 방법에 가깝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 네, 지금 같은 경우 멈추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이 조건이라고? 자스티밋, 어떻습니까? 이래도 두렵습니까? 좋아, 계속 듣지. 한번 말해봐. 네, 좋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둘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말 그대로 블루불사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리기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식욕이나 성욕, 수면욕 등의 욕구를 느끼는 것 또한 정상이지만, 하루가 지나면 모든 신체적 변화는 시간을 멈춘 기점으로 전부 돌아오게 됩니다. 아, 하루 간격으로 리셋이네? 살과 근육은 늙거나 빠지지 않고, 상처 또한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게 재생됩니다. 머리털이나 수염 또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라거나 빠지지 않고,
상처가 재생되듯 현상 유지가 될 것입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묘하게 편리하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의 경우에는 자식 또한 뵐 수 없습니다. 와,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네? 이게 허점 아닐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주네요?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늦게 볕! 이지원, 네가 원했던 건 둘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조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아. 당신... 그 정도는 괜찮아. 아쉽게도 당신이 진짜로 우릴 불로불사로 만들어준다면 그 정도 페널티는 세 발의 피야. 뭐 아이의 대체는 안 되더라도 강아지나 기르면서 대리만족해야겠지.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계약을 맺는다고 정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더 들어볼까요? 조건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 단순히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조건은 아니겠지. 뭔가 분명히 더 존재할 거야. 설마 기억도 리셋돼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이 멈춘다라는 상황의 특징이지 계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조건이라는 건 계약 해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둘이 항상 붙어있을 것.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둘의 거리가 이유불문 100m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계약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엔 계약을 악용했다고 판단되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시간이 멈춘 걸 악용하고 합의하에 따로 살게 된다면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머리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소원의 내용은 둘이 함께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이었지 블루불사의 몸을 가지고 싶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제3자가 둘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납치라든지. 그런 경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끔찍한 대가라는 건 대체 뭐지? 둘이 호들갑 떨면서 말했던 것과 얼추 비슷합니다. 인간 수육인 거냐? 치가 떨렸다. 아, 그리고 100m라는 기준은 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길이입니다. 정확하게는 둘의 심장과 심장 사이의 물리적인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더 정확하게는 심장의 표면과 표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세밀하게 안재도 알아서 붙어 다닐 테니까.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말해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피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 두 번째는 계약 종료를 직접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 중 아무나 언제든지 시간이여 흘러라, 너 참 추하구나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계약은 정상 종료. 계약이 정상 종료되면 시간은 다시 흐른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뭐라고? 영혼 같은 걸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종이 된다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문장. 상대방에게 추하다고 그 한 문장만 말한 다음 둘이 영원히 헤어진다면,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만 한다면 그 즉시 계약은 종료되고 멈추었던 시간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1000m든 1억m든 마음껏 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고 자시고. 그 말은 남편과 헤어져야만 시간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고 다짐했는데 그 함께하는 시간에게 추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까? 둘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군. 모든 게 함정이었어. 내 실수야. 저런 조건을 들어버린다면 거절 따윈 할 수 없잖아. 승낙하면 영원한 굴레에 빠지게 된다. 실수로라도 고의로라도 너 참 추하구나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버린다면 의미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단어지만 그 말을 꺼낸 순간 나와 소망의 관계는 확실히 끝난다. 거절한다면? 매피는 이대로 조용히 사라진다.
카페는 나와 소망 둘만 남게 되고 그 정적 속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거절한 게 분명해 라고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겠지. 매우 작지만 확실하게. 너무 극단적인데? 글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이 악마의 노림수.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악마의 진정한 노림수였던 걸까? 천천히 깨지기 시작하는 둘의 관계를 보고 싶었던 걸까? 정말 최악인 악마로군. 즐겁습니다. 너희들의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는 건 처음부터 그럴 속셈으로 나타났던 거야. 신과의 내기니문이 변명을 대면서 알고 싶습니까? 신과했던 내기의 내용 이제 와서 그런 걸 알려줘봤자 필요 없어. 궁금할 텐데? 듣지 않으면 억울할 텐데? 어떤 이유라도 납득하지 않아. 신과는 내기를 했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굴복시킬 수 없는가? 라는 주제로 둘을 보니 역시 승리자 나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찮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너희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너 이 자식. 할게요. 에? 어? 여보? 지금 뭐라고? 순간의 정적.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고요. 압도적인 중압감의 결정. 내가 했어야만 했던 그 말을 그녀는 말했다. 네, 그 제안. 아니 계약이라고 했던가요? 수락할게요. 그러니 더 이상 저희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하지만 깜짝 놀라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 고마워요 소망아.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 기뻤어요. 당신이 그런 소원을 빌었다는 게. 이 아름다운 순간을 멈추고 싶다고, 저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했나요?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야, 그런 말은 잘 안 하니까. 당신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감정 표현도 서툴고, 불리할 땐 말을 빙빙 돌리긴 하고, 가끔은 쫌생이 같고, 겁쟁이에 팔랑귀에 머리도 나쁘고, 눈치도 없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아... 하지만 그래요. 오늘은 조금 멋졌네요. 역시 당신답진 않았지만 고마웠어요. 용기를 내 사랑한다고 해줘서. 시간을 멈추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해줘서. 그녀가 나의 손을 꼭 붙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다. 그 감추듯이 얼굴을 살짝 떨궜다. 기억나요? 4년 전 당신이 길고 긴 잠에 빠졌던 날. 역시나 혼수 상태에 빠졌었군요. 그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적. 한 손에 선물을 사들고 기분 좋게 통화하던 날. 사랑하는 애인과 사귄 지 한 달이 되던 날. 놀랍도록 운수 좋던 날. 그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날. 이 반지를 건네주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프로포즈를 받아줄까?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구박을 주려나? 아니면 기다렸다는데 기쁘게 받아줄까?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레스토랑은 어느 곳을 예약하는 게 좋을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진 곳을 잡아야겠지? 멘트는? 포즈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녀와 통화를 나누던 날. 보이지 않아. 손이 닿지 않아. 반지는 어디에?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줄 선물인데. 더러워지진 않았을까? 흠집이 나진 않았을까? 그것보다 괜찮은 걸까? 나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반지는 그딴 건 새로 사도 상관없잖아. 필요 없어.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제발, 제발 자기 그녀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두워 무서워 내 앞을 밝혀줘. 신이 아니라면 악마라도 좋아. 빛을 좀 더 빛을. 여보. 아, 괜찮아요? 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과거의 기억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최면이라도 빠진 모양이었다. 나 안 죽었지? 네,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렇구나. 기적이에요, 정말로. 트럭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자전거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랬었지. 4년 전 시골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나날, 우연한 계기로 소망과 만나게 되어 사귄 지 막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계속 마음먹고 있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은 금은방에 들려 반지를 산 후 신이 나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소망에게 전화를 건 게 화근이었다. 정말 형편없는 남자예요, 당신은. 그래, 나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을 거야. 자전거를 탈 땐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었는데. 그랬었지. 도로를 건널 땐 항상 좌우를 살피라고 말했었는데. 그래, 그랬었지.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마음고생 심했다고요. 미안해. 사고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가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 네, 당신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3년이라는 긴 수면을 깨고. 그건 전부 당신 덕분이야. 맞아요, 제 덕분이에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곁에 있었다고요. 말을 걸어주고 몸을 씻겨주고 휠체어를 끌며 산책도 하고 신께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이 나를 다시 바라봐주지 않을까, 혹시 빛을 잃은 두 눈의 초점을 다시 나에게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당신을 바라봤어요. 거의 식물인간급이었구나.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마주쳐주기만 해도 좋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혹시 꿈을 꾸고 있었나요? 그랬을지도. 무슨 꿈을 꾸었나요?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꿈속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처럼 결혼을 했겠지요? 그랬을 거야. 거참 시사하네요. 그러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꿈에서만큼은 행복했으면 하고 저도 바랬었어요. 그랬구나. 당신이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자리에 쭉 있겠죠. 당신의 곁에서. 얘랑은 진짜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건 당신이 잠에서 깰 그날까지 쭉. 상상도 하기 싫은걸.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지금 이렇게 두 눈으로 절 바라볼 수 있어서. 기도가 신에게 닿았던 걸까? 네, 제 덕분이라니까요. 맞아, 당신 덕분이야. 그러니 갚으세요. 8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100년도 200년도 부족해요. 평생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제 곁에서 저만을 바라보세요. 전 비싼 여자란 말이에요. 하, 시간을 멈추지 않으면 영 방법이 없겠네. 네, 맞아요. 매일매일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같이 향을 맡아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손님분들께 기분 좋게 인사해요. 무더운 날엔 에어컨을 펑펑 틀어요.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감기에 걸리도록. 야, 그 에어컨 어디 거냐? 나도 좀 사자. 추운 날에는요, 테이블마다 티 워머를 놓는 거예요. 촛불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다 같이 담소를 나눠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땐 같이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오늘처럼 티타임을 즐겨요. 11지스였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땐 저를 바라보면서 어서와라고 아침마다 말해주세요. 사귀면서 저에게 항상 말해줬던 것처럼. 긴 잠에서 깨어난 당신에게 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4년 전 첫 만남 때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해줬던 것처럼. 어서와요. 의서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 아름답게 빛나던 밤, 모두가 즐겁게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공원의 광장에서
당신은 첫눈에 반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또 하염없이 잠시만요, 소망이가 하는 더빙이었군요. 도대체 무슨 바람으로 저에게 고백을 했을까요? 당신에게 여자는 전부 악마였을 텐데. 악마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위해 멀리 떨어진 시골에 집을 짓고 있던 건데. 악마의 유혹이었을까요? 마녀의 사악한 요술이었을까요? 모르겠지요. 모르겠지만 당신은 저를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록. 당신은 손목에 찬 시계를 봤어요. 똑깍똑깍. 10시가 넘었어요. 다시 절 기다렸어요. 계속. 계속. 눈이 온몸을 덮어 눈사람이 될 정도로. 다시 시계를 봤어요. 똑깍똑깍. 시침과 분침은 이제 11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곧이어 시계마저도 눈에 뒤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앞에 나타났어요. 이게 얘라고? 대체 왜 저를 기다렸나요? 모르겠어요. 대체 왜 당신을 기다렸는지. 대체 왜 화를 내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대체 왜 화가 나지 않는지. 대체 왜 저에게 고백했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이지 않을까요? 저는 예쁘지도 대단한 사람이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예뻐요. 그쪽은 별로 안 예쁘네요. 당신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어요.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욕해주는 걸 더 좋아하지. 더 욕해줘. 랄랄랄. 고마워요. 이곳에 와주셔서, 제 앞에 와주셔서, 저를 바라봐줘서. 어서와요. 지...시? 원? 지원씨? 지원씨! 지원씨! 아, 정신 차린 거 맞죠? 이게 꿈은 아니겠죠? 기다렸어요, 당신이 깨어나길. 3년 동안. 와, 진짜 근데 3년 동안 계속 감명하다가 진짜 눈 뜨면 와, 무슨 기분일까? 와, 미쳤다 진짜. 상상만 해도 소름이다. 와, 상상이 안 가는데? 당신이 깨어날 거라는 걸 믿고 있었는걸요. 피츠, 당신에게 어서와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조금 더 빛을. 고마워요. 이곳에 와주셔서, 제 앞에 와주셔서, 저를 바라봐줘서. 어서와요. 시원씨. 당신 사랑해요. 여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순간이. 근데 시간이 흐르네요? 야, 이 사기꾼아! 매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흑. 어? 울어? 아름다워요. 매피, 웬일인지 첫인상과는 다른 따뜻한 말투였다. 의외였다. 나와 소망이는 부끄러워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리 악마라고 해도 아예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아닌 모양이었다. 농담입니다. 진짜 정말 엄청나게 오글거립니다. 제발 그만두기 바랍니다. 응? 아? 거짓말 못한다면서? 농담하고 거짓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 제멋대로잖아. 사실 이야기가 장황해진 것 같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원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당신 눈앞에 있는 난 유령이라도 되나보지? 유령이란 이 농담도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악마 주제에 당연한 듯 말하지 마. 저희에게 매피신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와 다름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녀는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다. 질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표정 연기는 집어치워.
거짓말 못한다고 아주 얼굴로 사람 웃겨먹으려고 그래. 상처받았습니다. 진짜 상처받은 모양이었다. 미안? 이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진 모양이었... 이제 그만! 치원은 성질쟁입니다. 아니, 당신이 성질 유발쟁이인 거야. 그럴 수가. 둘이 호흡이 척척 맞네요. 괜히 그런 식으로 이 여자랑 엮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보. 전혀 기쁘지 않으니까 말이야. 놀리는 게 맞아요. 눈치도 없고 로맨틱하지도 않아서 몰랐네. 데크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아야. 호호. 호. 장난은 그만하고 둘 다 본론으로 넘어가요. 이러다가 밤새겠어요. 진짜. 아니 도대체 언제 끝나 이거? 데모라며! 맞아 슬슬 11시도 넘겠는데. 지금 1시야 임마 우린! 그럼 우린 취침 시간이라고. 그렇습니까? 티타임은 이제 시작인데.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미 끝났을 티타임이야. 그러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 덕분에 티타임이 길어졌으니까. 아이 씨대로. 악마는 덱처럼 전부 사이코패스인 거야? 사이코패스라니 대체 어딜 봐서입니까? 나는 단지 티타임이 즐거울 뿐인데. 바로 그 대답 때문이야. 아하, 차의 깊은 맛을 탐구하는 교양 있는 모습 때문입니까? 하, 그렇다고 치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뭐 아무튼 계약을 이행하는데 둘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시간을 정지하는 계약. 그것이 시작되면 나와 소망이는 절대로 죽지도 나이를 먹지도 않게 된다.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았다. 아마 당분간은 평소의 생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 10년 전도 지난 후이지 않을까? 그러면 계약 성립입니다. 시간을 멈춘다. 소망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눈을 마주본다. 소망이 날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본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 시간을 멈춰줘.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둘의 시간을 멈춰드리겠습니다. 내피가 천장을 향해 한쪽 손을 뻗었다. 손바닥을 펼치자 기묘한 힘의 흐름이 손으로 모여드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다. 마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기 혹은 마력 따위가 응집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망도 그 힘이 느껴졌는지 몸을 추스르며 불안한 마음으로 매피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인간을 블루불사로 만드는 마법은 세계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큰 마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전 내가 보여주었던 시간정지 또한 내 멋진 등장의 여출을 위해 꽤 공들여 준비했던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물이 마치 콘크리트 속에 갇힌 것처럼 전부 얼어붙는 마법. 꽤나 인상적이긴 했지. 그게 없었다면 당신의 존재를 납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거야. 네, 그것이 나의 노림수였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좁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멍청하고 아둔하기에 나와 같은 존재를 인식하기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마법이나 악마 같은 이야기는 어차피 신화 속 이야기야. 그들에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와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너는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닮은 또 다른 악마를. 아니, 인간이라고 했던가? 그래. 매피와 놀랍도록 똑 닮은 기억 속의 악마. 그녀와 매피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정작 매피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녀가 신경 쓰는 점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다. 참고로 악마라는 건 말입니다. 딱히 사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단지 인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느낄 뿐. 사악한 존재를 보고 무조건 악마다라고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배신하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너희 인간들이 악마보다 몇 배는 더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로 쓰는 대사가 있죠? 악마 왈. 아 이건 좀 그럴지도 모르겠군. 적어도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라는 건가? 매피는 때가 되었다는 듯이 우섭다. 슬슬 준비가 끝나갑니다. 지원, 소망, 마음의 준비라는 게 좋을 겁니다. 인간에게 마력의 주입은 그리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테니. 친절하고만 매피. 처음엔 우리를 잡아먹을 듯 대하더니 이젠 동료라는 건가? 잡아먹다니 인간은 맛없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어본 거냐?
궁금합니까, 인간? 아니, 못 되는 걸로 하자.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자, 둘 다 가까이 오십시오. 준비는 끝났습니다. 매피가 사악한 웃음소리를 내며 뻗었던 손을 내려 나와 소망에게 보여주었다.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젊게 만들어줄 마법의 힘.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인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움켜쥐자 마치 커다란 풍선을 쥐어짜는 듯한 저항감이 그녀의 손에서부터 느껴졌다. 저 풍선이 터져버린다면 무엇이 되었든 큰일이 벌어지겠지. 방금은 대체... 소리가 난 건 그녀의 손이 아닌 가게 밖의 하늘이었다. 커다란 천둥 소리가 하늘 사이사이로 울려 퍼졌던 것이다. 분명한 마른 하늘이었을 텐데? 여보, 이건... 비예요. 깨달았을 땐 이미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여우가 시집이라도 가나 보군.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이 상황에? 매장 밖에 놓았던 입간판도 그렇고 혹시 들여놓는 걸 깜빡한 물건이 있나 확인해봐야겠어. 일기예보에는 오늘 내일 비 온다는 소린 없었는데. 악마의 마법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지, 매피씨? 매피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움켜쥐고 있던 손을 풀었다. 매피? 그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언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확실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봐! 몽몽부답.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자신의 손을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매피! 이봐!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마구 흔들었다. 세 번 정도 흔들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뭐였어 방금 대사? 매피의 단말바 같은 외침과 함께 번개의 강렬한 성광이 매장의 모든 창문이란 창문 사이사이로 퍼져들어왔다. 빛이 어찌나 강했는지 잠시 동안 시야를 빼앗겨 앞을 분간 못할 정도였다. 나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두 눈을 비볐다.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온 신경을 두 눈에 집중했다. 현관문에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얘가 신이야?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매피와 소망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남성의 구두 소리였다. 누구? 눈을 깜박인다. 조금씩 앞이 분간되기 시작했다. 그런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 정장 차림의 소년. 조금 긴 듯한 금발의 머리와 그 머리 사이로 빛나는 푸른 두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금발벽안? 외국인? 어? Who are you? 당황한 것 치고는 나름 차근한 영어로 물었다. 물으면서 대학교도 가보지 못한 짧은 가방끈 인생치곤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 감탄했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살며시 돌려 소망과 눈을 마주쳤다. 박수를 쳐주리라 기대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살짝 실망하며 다시 외국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어? 나는 인간의 언어를 누구처럼 인터넷에서 대충 습득한 게 아니다, 인간. 매피의 동료였던 거냐?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막상 또 다른 별종을 보게 되자 속이 진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악마 따위가 아니다. 불쾌하군. 악마가 아니라고? 구석에 쭈그려있지 말고 나오시지. 메피스토펠레스. 그는 매피의 본명을 부르면서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기는 이미 끝났어, 어리석은 악마. 지옥으로 돌아가라. 신이 보고 계신다. 들어올렸던 우산을 다시 땅바닥에 꽂자 악과의 성광이 또다시 엄습했다. 천상가봐요. 이번엔 그 힘이 크지 않아 살짝 눈부신 정도에서 그쳤다. 하지만 그 빛은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뻗어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매우 인상적인 형상을 띠며 모두에게 비쳤다. 천사. 커다란 두 날개와 신성한 광배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천사의 그림자. 천사라고? 그럼 그럼 천사가 나올 때가 되긴 했지. 이해했어. 납득했다고. 놀랍지도 않았다. 놀람을 담당하는 마음속의 기관이 무뎌진 느낌이었다.
말 그대로 비정상들의 연속이었기에 이제 더 이상 놀랐다는 리액션을 해줄 힘조차 없었다. 하하, 천사라니. 매피, 당신을 잡으러 온 모양인데? 천사? 아쉽지만 당신과의 계약은 이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모양이군. 막상 이렇게 되니 기운이 쏙 빠지는데? 그렇네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소방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매피 쪽을 바라보았다. 천사가 나타나면 별 수 없지. 악마와 인간이 계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천사님이라면 어쩔 수 없네요. 맥이 빠져버린다. 일이 이렇게 되다니. 아까 전에 가곤 대체 뭐였을까? 괜히 시간 낭비만 하게 된 셈인가? 결국은 잠깐의 해프닝. 애초부터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나와 소망에게 불로불사라는 힘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소원이었다. 이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오직 그뿐. 잠깐이지만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 오, 괜찮아요 당신. 여긴 게임이니까 이제 깰 시간이야. 그래도 정말 남자다웠어요. 다시 봤다니까요. 그래? 정말? 네. 그녀가 싱긋 웃었다. 오 예스. 오예스 먹고 싶다. 의미 없게 돼버린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조금의 성과는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겠네요. 길러? 무엇을?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다. 아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면서 그녀는 귀엽게 손을 모았다. 아이라니. 여보 신경 쓰고 있었구나. 둘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헤헤. 사랑해요 여보. 징그러워요. 저리 가요. 소망이 기겁하며 나를 밀쳐냈다. 너무해. 징그럽다니. 그러면 귀여운 딸을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네. 딱히 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 아깐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요. 그렇구나. 그냥 천사씨 쫓아내고 불로불사 해요 우리. 하하. 그럴까? 그만. 윙? 잡담은 끝이다 인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또는 차갑게 소녀는 목소리를 까며 분위기를 꽁꽁 얼렸다.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나는 자세를 다잡고 그를 마주보았다. 미안해요 천사 양반.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나 보군 둘 다. 상황이라면 나는 악마를 지옥에 돌려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매피를 지옥에 돌려보내러 왔단 거잖아요. 악마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만들려고. 계약 말인가? 냉수 섞인 반응. 악마와의 계약을 시도한 인간은 똑같이 악마로 규정하라는 천국의 지침이 있었지. 뭐라고? 말 그대로다. 내가 지옥으로 보낼 악마는 한 명이 아니야. 세 명이다. 세 명. 즉 나와 소망과 매피. 저기요? 천사님?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나 보군. 악마. 아니 잠깐만 멈춰! 말도 안 돼. 무슨 오해가. 계약이라뇨. 저희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만. 아까 자신의 말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계약이라는 말만 얼핏 들었을 뿐이지 전혀 관심도 없었지 말입니다. 악마를 초대하고 티타임을 즐기고 있던 건 당신들이 아닌가? 아니, 매핀네 이 녀석 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사악한 자식. 벌써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사이인가 보군. 이 여자 대체 누구야? 언제부터 우리 가게에 있었지? 당신 그건 좀... 지원? 매피가 차분한 목소리로 날 불렀다. 악마! 천사님이 오해하셨잖아. 어서 우리 나무 사이 아니라고 말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황하며 떠드는 걸 무시하고 따사하게 내 손을 잡아준다. 그 손길에 나도 모르게 울컥해버렸다. 나는 이렇게 치졸하게 그녀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런 나를 암신시키기 위해 마음을 써주고 있었다. 괜찮은 거야?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긋. 그녀는 여태 보여주지 않았던 아리따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결국 마음이 우르르 쏟아졌다. 역시 방법이 있는 거지. 미안해, 너무 당황해서 당신을 배신할 뻔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매피.
지옥불은 따뜻합니다. 나와 같이 갑시다, 지원. 너 나가, 이 악마 자식아! 결파덕. 꿈도 희망도 없어. 이제 틀렸어. 이대로 인간 수육이 되는 거야. 소망아, 물러지었구나. 행복했던 일상도 이렇게 끝. 당신 죽기 싫어. 지옥에 가기 싫어.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차 잘 마셨습니다, 지원. 나는 이제 그만. 가지마! 일 벌려놓고 어딜 도망가는 거야! 천사님! 악마 도망가요! 배신입니까, 지원? 아까까지만 해도 동료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합니다. 난 악마 동료 따윈 눈 적 없거든? 소망. 소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피씨, 사실은 알고 있죠? 저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에피씨는 다 알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걸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와 농담을 자주 하게 되는 버릇이 생긴 거겠죠, 분명. 그래?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낸 거야? 같은 여자의 감이라고 할까요? 후후. 혹시 그거 알아요? 매피와 당신 조금 닮았다는 거. 둘이 호흡 척척 맞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다른 여자와 친한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럴 리가. 내가 이 정신 나간 여자랑 닮았다고? 말도 안 돼. 맞습니다. 나에게 어찌 그런 모욕을. 매피, 당신이 정색하면 안 되지. 이런 변변 찮고 겁맞고 찌질한 쫌생이 쫄보특 남자와는 엮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여보, 자꾸 장난 받아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날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뭐 매피씨가 좀 심하긴 했어도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 말 말자 진짜. 그래서 지옥에 안 가도 되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뭔데? 매피, 당신이 저 천사님 좀 어떻게 설득 좀 해봐! 설득이라니. 그렇게 실컷 떠들면서 나오는 말이 설득밖에 없는 건가? 천사는 우습다는 듯 한숨을 내지었다. 미안한데 천사님, 나는 말이야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나와 소망이는 일생에 살면서 지옥에 갈 만한 짓은 전혀 하지 않았어! 매피를 만난 건 단지 작은 실수일 뿐이야. 그래, 인정하지.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긴 했어. 하지만 겨우 그것만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면서 이 세상에 청렴한 인간은 단 명도 남지 않게 될걸? 그건 천국의 법을 만드신 신께 따지시고, 나는 그저 당신들을 지옥에 보낼 뿐이야. 꼬우면 윗사람 탓을 하라는 건가? 묘하게 공무원 같은 말을 하는 천사였다. 정말 꽉 막힌 공무원 그 자체입니다, 미카엘. 매피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보다 대체 미카엘? 설마 천사 이름이 미카엘?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미카엘이라고 불린 천사도 그렇고 소설책 속에서 튀어나온 듯 너무 인위적인 이름이라 놀라울 따름이었다. 순간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좁쌀만큼 생겼다가 역시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아, 짱 재밌어 이거. 미카엘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공무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뭐라고 말해도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건 바뀌지 않아. 진상 부리지 말고 조용히 응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싶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말단 회사원이었구나. 조금 측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옥이라. 에피가 천천히 미카엘에게 다가갔다. 미안하지만 미카엘, 우린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응? 신과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원과 소망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보았다. 지원? 내가 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야? 그 웃음에 조금만 안심하면서도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되물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하지만 매피, 선사님은 분명 내기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말이 맞아, 메피스토펠레스. 당신은 이미 예전에 신과의 내기에서 패배했을 텐데. 그것도 두 차례나. 천사는 내 말에 긍정하며 매피의 말을 반박했다. 매피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카엘, 설마 너도 잊어버린 겁니까? 악마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의 신이 직접 정해준 법칙을 다른 존재도 아닌 바로 네가 잊었다고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할 순 없지만 속임수라면 할 수 있겠지.
기세 좋게 몰아치는 매피였지만 천사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매피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 좋습니다.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면 되지 않습니까? 맹세라면 악마의 맹세를 말하는 건가? 무언가 지피는 게 있다는데 천사는 재차 물었다. 그녀는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악마가 전지전능한 신의 피조물에게 맹세합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홀에서부터 그녀로 모이기 시작했다. 방금 목 가다듬는 소리였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훌로불사의 마법을 준비할 때 느꼈던 마법의 힘과 일치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은 채 입을 열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 메피스토 펠레스와 천재전능은 신과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절대불멸의 진리며 거짓없는 순수한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마법의 힘이 실린 말이었다. 마치 이 세계의 절대적 법칙을 듣게 된 것처럼 반론이나 이의라는 말의 존재조차도 순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진실의 힘에 매료되었다. 그 힘은 정말로 압도적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도 소망도, 아니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저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세계의 전부를 부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미칼 또한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나와 소망이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 메피와의 계약을 다시 맺어도 되는 거지? 블로불사의 힘. 미카엘이 방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 힘은 나와 소망의 것이 되었겠지. 그가 이대로 돌아가준다면 메피는 다시금 힘을 모아 우리를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안 돼. 아무리 메피스토 펠레스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내일이 끝났다는 건 아니야. 나 또한 신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온 거니까. 신께서 직접 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지 않는 한 당신들을 지옥에 보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어. 거참 고리타분하네 천사님. 정말이지 융통성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부하잖아. 그렇다면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끄끄끄.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원과 소망 둘이서 직접 신을 설득하러 가는 겁니다. 아직 네 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키면 됩니다. 신을 설득하면 만사 오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저희가 말인가요? 왜 얼굴이 빨개져요? 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나만 상관없는 일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메피나 천사님 쪽이 설득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당혹스러운데?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신께서 직접 초대하지 않는 한 악마는 천국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 말인가? 내가 직접 신을 설득할 이유도 명분도 없지. 신께서 내린 명령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남은 게 나와 소망이란 말이지? 장난해?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라고? 신이고 뭐고 우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지원, 그 수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네요. 메피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직접 가는 수밖엔... 너 표정 무서워. 지옥이나 천국이나 나에게 너무 동떨어진 장소야. 갑자기 그런 곳을 가라고 해도 순순히 갈 리가 없잖아. 꺼림칙하다고. 그래도 인간 수욕보단 나으니까요. 인간 수욕! 기겁하면 소리쳤다. 확실히 그렇군. 천국엔 적어도 천도가 넘는 온탕이 있을 리 만무하니까. 네, 신이 너희를 해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설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잘만 애원하면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이참에 눈도장을 찍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중에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있을지도. 점점 설득되는 이 느낌.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의외로 귀중한 경험인 거 아니야? 넘어갔다 넘어갔어. 저 팔랑귀. 하지만 무슨 수로 천국에 갈 셈이지? 천국의 계단은 살아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자칫하면 온몸이 부서질 수도 있어. 안전한 속도로 가려면 적어도 인간 세계 기준으로 40년은 걸리겠군. 아! 망. 뭐? 취해서 취해서 우린 못 가! 지원씨? 40년?
40년이라고? 40년이면 나는 이른이라고! 나랑 비슷하네. 내가 나이가 더 많네. 아니 이른이면 그래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합치면 100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살아있지도 않을 거 아냐!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저희의 시간을 멈춰줄 순 없는 건가요? 시간을 멈춘다는 건 악마와의 계약을 진행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현행범인 당신들을 바로 제압할 수밖에 없어. 신을 설득하기 전엔 절대로 안 돼. 아 진짜 답답하네. 대체 그 일처리 방식은 더 어디서 비롯된 거야? 아니 대한민국 일처리 방식이 천사들을 보고 배운 건가? 헬조선이 된 건 당신들 때문이었어? 그렇다면 헤븐조선이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제발. 진저리를 쳤다. 메피씨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신께 전화를 건다거나. 오 카톡이라도 보낼까? 그건 힘듭니다. 천국에는 인터넷도 전화해선도 없으니까. 역시 그런가? 아니 지옥엔 있다며! 문명의 이기, 타락의 물건 그 자체입니다. 천국엔 어울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 천국 사람들은 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그것보다 신께 전화를 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의외로 정상적인 딴 죽을 거는 전사였다. 전화 따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면 신께 닿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생각건대 신앙심이 그리 깊진 않지? 물론 난 무교야. 아내는 저도예요. 당신이 식물인간이었을 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기도했었지만 역시 종교를 믿는다고 하기엔 신도분들께 신뢰겠죠? 어떠한 종교라도 상관없이 신앙심이 깊기만 하다면 신께 닿을 수 있지. 진짜 그런 거면은 되게 좋겠다. 알고 보니 진짜 죽어서 나중에 신을 만났는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 신이 아니라 절대신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숭배하던 그 신의 대상이 그 절대신이었던 거야. 통합. 하지만 무교라면 조금 힘들어. 자신의 신념이 강한 인간이라면 몰라도 신념이라 지피는 점이 없다면 역시 무리야. 당신들의 기도는 신께 닿지 않아. 지피는 점? 사실은 하나 있었다. 악마 메피를 불러냈던 의지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까? 과연. 미카엘은 조금 고민에 빠진 채 턱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악마를 불러내는 의지력. 확실히 그 힘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야. 며칠, 몇 개월을 걸쳐 기도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메피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럴 필요 없다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네. 기도라고 해봤자 40년을 걸쳐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알려달라고. 아까도 그렇고. 끄끄. 미안합니다. 너희들 반응 보는 게 재밌어서. 하, 제발 부탁이야. 이제 무언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바로 말해줘. 약속해. 네, 장난은 그만두겠습니다. 다행히도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방법이라면 대체 무엇이지? 나 또한 궁금하군. 그도 흥미롭다는 듯 메피를 재촉했다. 메피는 미카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선 미카엘에게 묻습니다. 아까 전 나는 악마의 맹세라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마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마법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 세계의 근간을 해치는 마법은 신의 허락 없이는 안 돼. 블루불사의 마법처럼? 그렇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그 힘은 매우 위험하지. 감독이 필요한 마법이야.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속도를 가속하겠습니다. 가속? 그렇지만 그랬다가 몸이 부서질 수도 있다고. 제 힘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첫 만남 때 시간을 멈추었던 것 말입니다. 나는 시간의 지배자 메피스토텔레스. 천국으로 가는 시간을 압축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압축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다. 네. 시간을 압축하는 것은 속도를 물리적으로 가속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상대성 이론 따위의 말장난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마법으로 시간을 압축한다면 몸성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걸리는 길을 단 4분으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눈 깜짝할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4분이라면 딱 좋아. 홍차 한 잔 끓이고 있으면 도착하겠네요. 어떻습니까, 미카엘? 이 마법은 사용해도 됩니까? 점점점. 시간은 항상 앞으로 흐르는 법. 시간, 세계의 시간을 무식하게 멈추거나 뒤로 돌리는 행위는 자칫 우주의 흐름을 심각하게 간섭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을 압축하는 정도라면 그리 어렵진 않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1초 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좋아, 허락하겠어. 오!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까만 해도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었다. 완전히 낭패라고, 악마의 꾀에 넘어가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무사히 해결할 수 있다. 신을 설득하고 다시 매피에게 돌아와 시간을 멈춘다. 끝없는 시간 속에서 나와 소망이는 영원히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 점점점.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 거야? 뭔가 생각으로 너무 잘 풀렸는데?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티타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있는 것 또한 역시 거짓이 아닙니다. 설마 시간을 압축한다는 게 체감상으론 4분인데 신체적으론 40년 지나는 거 아니야? 인간을 불로불사로 만드는 마법은 세계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큰 마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전 내가 보여주었던 시간정지 또한 내 멋진 등장의 연출을 위해 꽤 공들여 준비했던 결과였습니다. 나는 시간의 지배자 메피스토텔레스. 펠레스구나. 천국으로 가는 시간을 압축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40년이 걸리는 길을 단 4분으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여보, 소망이를 불러세웠다.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대체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매피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모든 게 척척 맞아떨어지듯이 행동하잖아. 우리의 시간을 멈출 때 묘하게 뜸을 들인 점도 그렇고, 천사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척 장난을 치다가도 바로 해결 방법을 세운 것도 말이야. 그런 건가요? 조금 납득이 됐는지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 모든 게 마치 악마의 계획이라는 듯이.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이후로 나는 끝없이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 최후의 최후인 지금 이 순간에 그 버릇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순순히 메피와 미카엘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메피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나와 소망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금 혹시 내 뒷담을 하는 것입니까? 묘하게 귀가 간지럽습니다. 그게... 어, 맞아. 당신... 소망이 만류하려는 걸 뿌리치고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상해. 역시 이상하다고.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무언가 불안했었어. 당신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내 본능이 외쳐대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우리에게 함정을 팠었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계약을 들이밀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천사를 부른 거였고. 내 말이 틀려? 그 말은 미카엘과 내가 한통속이라는 겁니까? 한통속이든 아니든 껄끄럽단 말이야. 대체 목적이 뭐야? 시간을 멈춘다고 했더니 지금은 우리가 저승에 가게 될 판이잖아. 역시 수상해. 천국에 발을 들이면 영영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분명해. 아니면 천국의 지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라던가 말이야. 그래, 천사도 악마도 전부 거짓이야.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 못 믿어. 악마 따윈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어. 아버지를 매혹하고 이번엔 나를 매혹하고 있잖아. 내 행복을, 우리의 일상을 산산조각내기 위해. 시간을 멈춰준다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동의했을 때 바로 들어줬다면 천사가 오기 전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겠지. 하지만 너는 뜸을 들였어. 마법의 힘을 모아야 한다느니 뭐니 폼이나 잡고 말이야. 애초에 처음엔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40년을 4분으로 줄인다고 했지. 그러면 돌아올 때의 40년은? 그건 말하지 않았지. 너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진실을 숨기면서 우릴 우롱하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 너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뒤늦게 혹은 아예 감추려고 들었지. 대박, 돌아올 거 생각 못했었네 진짜. 얘는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이 악마의 화법! 남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의 기본적인 술수였던 거야! 뭐라고 했더라? 벨제부, 파괴자, 거짓의 압이라고? 뻔뻔하게 잘도 자기소개를 했구나!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속이려는 악마와 메피스토펠레스! 왜 말이 없어? 반박을 해보라고! 그 맹세인지 뭔지 하는 걸로 말이야! 무해. 오케이. 오늘부터 난 무. 넌 가지해. 뭐?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뭐라? 우는데요? 메피?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진창이었다. 너 무하라고! 대체 왜 인간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너 악마니까. 악마잖아. 대체 왜 인간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열등한 인간 주제에 악마는 거짓말도 할 수 없는데. 흑. 다 똑같아. 다 그런 식이야. 항상 나를 의심하고 항상 나를 무시하고 항상 나를 막대하긴 하고. 너 지금 수백 년 전부터 너희 인간들은 전부 그랬어. 아무도 먼저 나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아. 내가 악마라서? 천사나 악마나 저승의 존재라는 건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은 사는 곳이 조금 다르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멋대로 악마라고 이름 붙여놓고 멋대로 사악한 존재라고 단정짓고 모두 날 피하거나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칠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대체 뭘 바칠 건데? 영혼? 너희들의 하찮은 영혼 같은 건 전혀 필요 없거든? 금은보화를 달라고? 내가 그저 달라는 대로 뽑아주는 ATM인 줄 알아? 우와, 팩폭 시계 맞았네. 사악한 건 너희들 인간이란 말이야! 나는 그냥 이전까지의 장난스러운 연기와는 달랐다. 그녀는 실제로 울고 있었다. 외로워. 외로웠단 말이야. 모두들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아. 혼자가 되기 싫었어. 혼자가 되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인간들의 언어를 배우고 혼자가 되기 싫어서 인간들의 교양도 배우고 혼자가 되기 싫어서 말투도 예의 바르게 바꿨는데도 모두들 관심조차 주지 않아. 내 말꼬리나 잡고 의심하기나 하고 말이야. 메피, 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땐 좀 불편하긴 했어. 불편하긴 했지만 이제 모두들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속으로 기쁘기도 했어. 하지만 아니었는걸. 악마라는 선입견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 흑흑. 싫어. 이제 질렸어. 인간도 이 세계도. 흑.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널 믿을 수 있는 거야? 맹세로는 부족한 거야? 그렇게 내가 미운 거야? 그렇게 내가 방해되는 거야? 이대로 소리 없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악마는 영원히 외로워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메피. 아니야,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세요. 불안해. 울지 말아요. 남편도 말만 그렇게 했지 메피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지 마. 제발 부탁이야. 진심일 줄 몰랐어. 아니야. 저거 진심 아니야. 악마는 끝까지 의심해야 돼. 저거. 저 사악한 눈빛을 보라고. 의심해서 미안해.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알았어. 갔다 올게. 천국에 갔다 올 테니까 그만 울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실컷 우느라 빨개진 얼굴에 조금씩 손을 옮겼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돌아올 거냐고. 그건 얘기해주고 가라 진짜. 따뜻한 열기가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졌다.
사실은 말이지 둘의 모습을 오랜동안 멀리서 지켜봐왔어. 너희들이라면 신이 말했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처음은 호기심이었어. 하지만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약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이대로라면 정말로 신에게 패배할 것만 같아 참을 수 없었어. 오늘이 돼서야 승부를 겨루기로 마음먹고 너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 하지만 너희들 둘이라면 만약 내가 패배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을지도. 어? 진짜로? 물론 난 절대 지지 않아. 나도 악마란 자존심은 있어. 꽤나 힘들 거야. 물론 무한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좋아,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그 진정한 사...인지 무엇인지 하는 그거. 내 말을 정말 들어주는 거야? 그래, 들어줄게. 그러니 소리 없이 사라진 난이 어쩌니 하지마. 우리가 있으니까. 아우 오글거려. 아우 옌병. 정말? 매피, 친구가 없다면 여기로 오세요. 심심할 때마다 카페로 놀러와요. 어서와요 라고 환영해줄게요. 시간이 멈추면 우리도 아마 많이 심심할 거예요. 후후, 시간을 멈춘 담례로 차랑 디저트는 매일 서비스로 드릴게요. 뭐? 안 돼! 매일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 서비스로 줄게. 토요일, 아니 주말은 바쁘니까 평일에! 다른 날은 확실히 값을 치르라고. 에이, 당신 쪼잔해요. 친구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친구? 메피는 친구라는 말에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친구? 설마 후렌동. 저 발음 어떡해. 정말로? 그래, 너 같은 괴짜 하나 정도 근처에 둘 수 있겠지. 악마랑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호호, 자주 놀러오세요. 친구, 친구. 친구의 친구를... 그녀의 눈가에서 그쳤던 눈물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카엘은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닌 거야? 또 우는 거야? 한국엔 이런 격언이 있지.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고. 성희롱하지 마요, 지원씨. 아니, 얘 속담일 뿐인데. 엉덩이에 털이? 충격받은 매피가 눈물을 뚝 그치며 자신의 둔부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나와 소망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뭐 귀여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 오, 표정. 농담이야. 하나도 안 귀엽지만 친근감은 드네. 질투한 거였어? 세상에. 털 안 난 것 같은데. 응, 거짓말이야. 너무해. 매피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인지 본인이 당하는 거짓말에도 내성이 없나봐요. 그런가? 그렇다면 잔뜩 굴려줘야지. 아까 나에게 장난쳤던 복수다! 너무해. 역시 인간들은 전부 사악해. 하하하. 호호호. 웃지마, 난 진지하단 말이야. 역시 이상한 존댓말 말고 편하게 말하니까 더 보기 좋네. 완전히 다른 아니 악마가 됐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옌병 너무 빠르잖아요. 선수인데 주인공? 강아지 모습에 매피를 쓰다듬었을 때 났던 향기가 피어올랐다. 과연 어쩐지 익숙한 향기다 했더니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계속 쓰다듬었다. 다시 강아지가 된 것처럼 눈을 감은 채 기분 좋게 쓰다듬당하는 매피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어이구, 그럴 줄 알았죠. 손을 놨다. 더 쓰다듬어주지 않는 거야? 더 쓰다듬어지고 싶으면 다시 강아지로 변신해야 될걸? 응? 변신하면 제가 많이 쓰다듬어줄게요. 좋아. 밝은 얼굴로 고개를 흔든다. 조금 아이같은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씩 지었다. 역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 많이 아쉬울지도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러면 결국 천국으로 가기로 한 건가? 조용히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던 미카엘이 말문을 열었다.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국의 계단으로 안내해줘. 매피가 시간을 압축시켜줄 거야. 응.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40년, 내려올 때에 40년, 총 80년의 시간을 대략 8분 정도로 단축해줄게. 약속이야.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여행이군. 언젠가 해외로 여행 갈 때 그 힘을 빌려도 될까? 어차피 시간을 멈추면 남는 게 시간일 테니까요. 여행 정도는 여유를 가지면 되냐요, 여보. 생각해보니 그렇네. 느긋하게 기차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겠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기대돼요.
현대의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할 여유겠지 분명. 씁쓸하게 웃는다. 그렇다면 매피와 함께 여행을 다녀볼까요? 그것도 분명 재밌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친구니까. 그놈의 친구. 매피는 부끄럽다는 듯 얼굴을 붉혔다. 그러면 어서 시간을 멈춰야겠군. 전사님? 좋아. 문을 열어주지. 전사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우산을 가슴 높이까지 치켜세웠다. 반대쪽 손을 우산의 끝쪽으로 가까이 내밀자 기묘한 빛이 우산의 끝쪽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 힘의 응집체가 우산의 끝에서 일렁였다. 미카엘은 그 모습에 집중하며 우산을 한번 크게 휘두른 후 카페의 빈 곳에 우산을 뻗었다. 우산의 끝에서 빛이 튀어나오자 강렬한 섬광이 뿜어져 나왔다. 섬광이 끝난 자리에는 사람만한 크기의 커다란 에너지가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영화나 게임 속에 나오는 포탈 같은 존재였다. 저 소용돌이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하다. 전국으로 가는 계단의 문이다. 내 힘으로는 한 명밖에 못 보내. 좋아. 이지환 전 소망, 둘 중 아무나 이 통로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가속할게. 신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하루면 충분할 거야. 그럼 제가... 내가 갈게. 그녀를 제치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당신... 말 빙빙 돌려가며 딴소리 하겠는데 전문이잖아. 여보는 울보 악마 좀 돌봐주고 있어.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당신... 가끔은 남자다운 모습 보여주게 해줘, 여보. 오늘 충분히 남자다웠어요. 아까도 들었지만... 정말이에요.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줘. 더빙에 혼선이 약간 있었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 가기 전에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그녀에게 전해주었다. 이건? 너 표정 왜 이렇게 무섭냐? 4년 전 사고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가긴 했지만 소중한 물건이라서. 혹시라도 말이야, 천국에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여보가 맡아줘. 11시에 시침이 멈춘 거 보이지? 아무리 늦어도 내일 밤 11시까진 꼭 올게. 약속이야. 소망이는 손목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야 해요.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매피? 혹시 잊고 있을까봐 말하는 건데 천국에 갔다 오면 나와 소망이의 시간을 멈춰주는 거 잊지 말라고. 당연하지, 꼭 멈춰줄게. 소망과 함께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 신과의 내기라고 했나? 내기는 신과했겠지만 승부는 나와 하는 거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나는 절대 안 져, 지원. 바로 그 자세야. 한 발짝 소용돌이 안쪽으로 내민다. 기묘한 힘의 회전이 다리를 감싸며 나를 소용돌이 속으로 힘껏 끌어들였다. 히오스! 조금 두려웠지만 소망이 보고 있기에 내색은 하지 않았다. 금방 갔다 올게. 기념품 많이 챙겨올 테니까. 여보. 예이, 화이팅! 손을 흔들고 마음을 굳힌 채 고개를 돌렸다. 힘의 소용돌이는 점점 일그러지면서 알 수 없는 빛깔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보, 솔직히 나는 두려워. 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힘차게 온몸을 소용돌이에 내던졌다. 히오스! 40분. 아니 이게 무슨 데모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아니 왜 본편인데? 아니 내가 뭐 잠시만, 잘못 가져왔나? 게임을 구매했나요 혹시? 실수로? 아니 진짜 내가 샀나?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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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프롤로그야 이거. 프롤로그라고 써있어요. 첫 감상은 우주였다. 빛과 어둠의 소용돌이가 마치 싱크대처럼 검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 사이로 나는 공중에 뜬 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서 본 듯한 감정이었... 분명 우주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었지. 뭐라고 했더라? 워몰이라고 했던가? 대체 어디가 천국의 계단인 거야? 천사들의 센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 하지만 이 특유의 부여감이 매우 좋았다.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묘한 해방감을 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엘이 묘사했던 몸이 부서지는 느낌 또한 알 것 같았다. 비유하자면 오직 맨몸으로 바닷속 깊은 곳을 향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잠수하는 느낌이겠지. 수압의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해 온몸이 산산조각이 날 게 분명했다. 반면에 매피가 말했던 시간을 압축한다는 표현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변의 소용돌이 형상이 마치 동영상 빨리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비정상적인 속도로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속도라면 매피의 말대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는데 지금은 악마니 천사니 하는 존재들 때문에 천국에 가게 생겼다니. 이런 기구한 운명이 달리 또 있을까? 내 이야기를 필름으로 담아내면 한편의 영화가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날 잡아서 자서전이라도 집필해놔야 하나? 몇십 년, 몇백 년을 살게 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테니까 최대한 빨리 오늘의 일을 기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시나리오 원작자가 받는 돈은 어느 정도 될까? 아이고, 그 와중에 돈 생각하고 있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멈출 순 없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더 이상 4년 전과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아. 어서 오너라 인간이여. 반갑다. 내가 바로 신인이라. 엥? 대체 이건 상상 속의 모습과 똑같지 아니한가? 내 모습은 그대가 믿는 대로 보이지. 어떤가 나의 모습은? 똑깍똑깍똑깍. 시계야? 번잡하고 복잡한 수천 개의 시계 태엽 집합체. 압도적인 크기. 위풍당당한 신목. 전지전능한 기계장치의 신. 이건 상상했던 모습과 똑같아. 엄청나게 멋있어. 인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 그 모습에 경외심이 들어 감탄했다. 하지만 인격체의 존재와는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했다. 신도 딱히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내 대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는 것은 인간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는 소린가? 어찌됐든 그 전지전능하다는 신에게 잘 찾아온 것 같군. 그렇다. 나는 그대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그런 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자는 그 기적지. 오직 강대한 의지를 가진 자만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다. 이지원, 그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니 엄청난 평가인데? 날 평가했다는 건 자기소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도 전부 알고 있겠군. 전부 알고 있다. 그대의 과거도, 그대의 운명도. 운명이라. 확실히 신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껌이겠지. 이해는 했지만 역시 물어보는 걸 참을 수는 없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그걸 정말로 원한다면 말해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을 바꾸고 거절할 미래 또한 알고 있기에. 맞아. 사실 질문을 끝마치자마자 조금 후회했어. 역시 신이네.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궁금했을 뿐이야. 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악마와 계약을 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나를. 그리고 나와 악마의 운명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를 움직여 앞으로 내밀었다. 기계 손을 펴자 손바닥에 가상의 메피의 모습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푸른빛을 띠며 나타났다. 메피스토펠레스와 나는 오래전 내기하였지. 악마는 인간을 굴복시킬 수 없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물론 굴복시킬 수 없다에 걸었노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 하지만 그렇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의 신하인 미카엘 말로는 메피는 두 차례 당신에게 패배했다고 했었어. 그 말은 그 내기의 대상이 되었던 두 인간도 구원받았다는 소리인가? 물론 둘 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였고 결국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신의 승리 아니야?
대체 왜 외피는 4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둘 다 끝내는 악마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지. 뭐라고? 모순적인 신의 대답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까는 구원받았다고... 굴복했지만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뭔 개소리세요, 신님. 굴복하면 굴복한 거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완전 제멋대로잖아. 두 명은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그렇기에 굴복했고 그렇기에 구원받았다. 점점 알 수 없는 말을 하네.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를 탐탁하지 못했던 건 악마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내기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악마의 맹세인지 뭔지를 할 수 있었던 건가? 그렇다. 그녀의 말대로 내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지원, 그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나를 설득시켜 악마와의 계약을 허락받기 위한 것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의 대답을 들려주겠다. 나, 전지전능한 신은 그대와 메피스토펠레스의 시간을 멈추는 계약을 허한다. 나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당신, 아까 알고 있다고 했지?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그렇다. 만약 내가 굴복한다는 운명이라면... 아니, 됐어. 난 굴복하지 않아. 역시 미래나 운명 같은 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뭐든 하면 돼, 뭐든. 트럭에 치여도 어찌어찌 대충 살아남았던 나였다. 그대는 재미있는 인간이로구나. 유머 감각은 자신 없지만 말이야. 나는 기대한다. 그대가 직접 악마를 역으로 굴복시키고 행복을 쟁취하기를. 그래. 잘 보고 있으라고. 나는 절대 악마 따위에게 지지 않을 거니까. 마음을 다잡으며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며 그에게 보여주었다. 오히려 잘 됐어. 나야 땡큐지. 예쁘고 젊고 귀여운 아내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으니까. 이참에 소망이와 여행도 하면서 느긋하게 보내야지. 늙어 죽을 걱정도 없는데 퇴직금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말이야. 어? 이거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돈을 굳이 열심히 모을 필요가 있나? 부족하면 계속 벌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관없어. 소망이가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어. 그대는 정녕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이지. 나에게 남은 건 오직 그녀밖에 없어. 신도, 악마도, 천사도, 그리고 그 어떠한 인간도 그녀를 대체할 수 없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대답은 예스야. 그 와중에 영어를 왜 써? 일체의 거짓 없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며 말했다. 신은 고개를 치켜세웠다. 좋다. 인간이여, 그렇다면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가 나의 피조물인 미카엘에게 전하라. 악마와의 세 번째 내기를 시작하마. 그가 보이지 않다면 전하지 않아도 좋다. 눈치가 빠른 자이니 그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업무를 끝내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 배웅은 없다, 인간. 이곳으로 왔던 통로는 저쪽에 그대로 열려있으니 어서 돌아가도록 하여라. 그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좋아. 정말 생각보다 금방 끝났군.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흘러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겁을 먹고 메피에게 화낼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다시금 들었다. 돌아간다면 다시 제대로 사과해야지. 승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건승을 빌마. 고마워. 신도 가끔은 차 마시러 놀러와. 언제든 환영할 테니까.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돌리고 손을 흔들었다. 여유 보소? 그럼 다음에 보자고. 신한테 영업하네. 야... 애매한 시간이군. 54분 정도 되나요? 잉차.
천국의 계단에서 내려 지상에 발을 내디딘다. 카페 마룻바닥이 나의 귀환을 반겼다. 천국으로 떠나기 전 홀의 모습 그대로였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 가게의 시계를 보니 10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40분쯤에 천국의 계단에 발을 올렸으니 계단을 오래 내릴 때 걸렸던 8분의 시간을 제외한다면 신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소망아, 매피 나왔어! 진짜 빨리 왔지? 기쁜 마음에 고개를 돌려 테이블에 있을 소망을 찾았다. 자리에 없었다.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죠? 매피도 미카엘도 보이지 않았다. 뭐야? 글쎄 잔도 다 치우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당혹스러운 마음에 부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싱크대에도 조리대에도 아까 사용했던 잔과 주전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전부 말끔히 닦아냈는지 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묘하게 정리정돈이 더욱 정갈하게 된 듯한 느낌은 덤이었다. 티타임은 끝났다 이건가? 벌써 자러 갈 준비를 하다니 좀 서운한데. 하긴 소망이도 내가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을 테니까. 매피와 위카이를 배웅한 뒤 곧바로 가게를 정리한 후 잠을 자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얼추 말이 됐다. 여보, 벌써 자는 거야? 아니, 깨우지 말고 몰래 올라갈까? 안방까지 몰래 다가가서 놀라게 해야지. 제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차근차근 발을 내디뎠다. 어? 이거 의외로 어려운데?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계단의 삐걱거림이 심해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건물이 노후됐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나름 튼튼하게 계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건만.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줄이야. 역시 나무라서 그런가? 이거 우리는 늙지 않는다고 치고 집은 여러 번 수선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집을 지을 때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인의 전화번호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칫하면 부서질 수도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흔들거림과 삐걱거림이 심했다. 여보? 아, 들켰다. 소망의 목소리가 2층의 안방에서 들려왔다. 하는 수 없지. 서프라이즈 계획은 실패다. 나왔어, 여보! 정말 일찍 왔지? 여보? 그래, 나야, 나. 일어날 필요는 없어. 나도 씻고 바로 자러 갈 테니까. 그래, 그래. 내 목소리가 듣고 싶... 목소...리? 여보... 이건... 대체... 마지막에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여보... 거기 있지?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나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지?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신...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 아니 생긴 건 꽤 무서웠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나보고 하는 말이 자신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야. 헤, 웃기지 않아?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대답... 안 해줄 거야?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문 열어도 되지?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은 내 괜한 걱정. 문을 열면 그녀가 아름다운 미소로 날 반겨주겠지.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그러니 문을 열게. 아름다운 그 미소를 나에게 보여줘. 와...
와 잠깐만요. 여보, 여보 맞죠? 소망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손이 닿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당신의 얼굴을. 하지만 괜찮아요. 알 수 있어요. 당신의 기척, 당신의 모습,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 속 당신의 모습 그대로군요. 돌아온 건 맞죠? 이제 꿈은 아니겠죠?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오기. 80년 동안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었는걸요. 빛을 당신에게 어서와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와 진짜 소망이 무슨 죄냐. 주인공 식물인간인 상태로 3년 기다리고 10만 단어 간다고 80년 기다리고 인생 83년 낭비하고. 조금 더 빛을. 고마워요 이곳에 와주셔서. 제 앞에 와주셔서 저를 바라봐줘서. 지원씨 어서와요. 기절했어? 아 근데 나 같아도 기절하겠다. 내 피 네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거짓말을 못한다면서 이 저주받은 악마 자식아!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언제? 눈 깜짝할 사이 도착한다면서 시간을 압축해준다면서! 점잖게 더빙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상할 것 같네요. 대체 왜 80년의 시간이 흐른 거냐고. 대체 왜!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잖아. 80년의 시간을. 내 말이 틀려? 궤변이야 궤변이라고. 젠장! 돌려줘 안에 잃어버린 80년을 돌려줘! 안돼 그럴 순 없어. 난 못해. 시간의 지배자잖아. 시간을 멈출 수 있잖아! 시간을 빠르게 압축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당장 시간을 되돌려! 되돌리란 말이야! 네. 불가능해. 난 악마지. 젊음의 마녀가 아니야. 이미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순 없어.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악마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젊어지고 싶다면 소나 데리고 밭이나 일구지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눈물은. 아까의 눈물은 대체 뭐였냔 말이야! 그건 당연히 속임수지 멍청아! 괴롭힐 인간이 없어서 정말 외로웠단 말이야. 뭐라고?! 이 선 오브 더 빛을 죽여버릴 거라고!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니 잠시만요. 근데 이게 프롤로그라고요? 본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지금 엔딩 다 본 거 아니야? 날 죽인다고? 시간을 멈추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3분 후면 소망은 수명을 다해 죽어. 어서 시간을 멈추는 게 좋을 텐데? 뭐라고? 여보... 뭐야 그럼 이 상태로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상태로?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야 내가 소망이의 입장이잖아? 그럼 그냥 죽여달라고 했을 거야. 여기에서 시간을 멈추게 되면 더 고통의 연속이잖아. 죽는 거보다 더 괴로울 텐데.
멀어. 여보, 나는 괜찮아요. 시간을 멈추지 말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괜찮아요. 결국 이렇게 삶이 끝내게 돼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싶었던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정말 기뻐요. 날 위해 돌아와 주어서 기뻐요. 날 위해 화내 주어서 기뻐요. 날 위해 슬퍼해 주어서 기뻐요. 날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요. 괜찮은 삶이었어. 이제 안녕. 부탁이야. 시간을 멈춰줘. 계약 성립. 일레븐지스의 시작이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국산 게임이라고? 와.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 진짜 모르겠네. 어? 아니 이게 프롤로그라고요? 아니 솔직히 스토리 하나 다 봤잖아. 아 이걸로 어떻게 본편 스토리를 이어가냐고. 와, 마지막 진짜 소름이다. 일레븐지스 플러스크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개발 예정 중인 일레븐지스의 프롤로그입니다. 어떠셨나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지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단서는 이미 많이 제공해드렸습니다. 재밌으셨다면 본편을 기다리면서 프롤로그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에? 단서라뇨? 나 정말 정직하게 그냥 플레이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야 미친 메인 하는 봐. 80년 지난 카페인 거야? 진짜 돌아올 걸 생각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거야. 80년을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와 진짜. 아 처음엔 뭐가 이렇게 설명충 게임이야. 아 대사가 너무 많아 싶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비주얼 노벨 게임은 원래 그렇게 좀 약간 설명충적인 문장이 많습니다. 제가 풀더빙을 해서 설명충인 것처럼 느껴졌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 되게 소설책 읽듯이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스토리 또한 너무 충격적이었고 도입 부분은 살짝 루즈할 뻔했지만 그거는 이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니까 느꼈던 거고 뒤로 갈수록 몰입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마지막에 뒤통수 빡 맞고 정신 딱 차리고 이건 갓겜이구나 느낌 빡 오죠? 근데 뒷이야기를 얘네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아직도 충격이 안 가셔. 자, 일레븐지스 플러스크라는 국산 비주얼 노벨 게임 프롤로그만. 정말 놀랍게도 이게 그냥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만 맛보셨어요. 정식 발매가 되면은 저는 이거를 꼭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